레고장, 네일터는 내가 지킨다. 무적의 향토 예비군. 수많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해온 어제의 용사들. 그들은 1968년 향토 예비군이 창설된 이래 다시 뭉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는 슬로건 아래 범국민적 자유방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년 가까운 현역 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향토 예비군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이세영 전 국방부 국방정책 자문위원. 향토 예비군의 날을 맞아 이세영 자문위원이 들려주는 향토 예비군의 창설과 성과에 관한 뒷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대한뉴스의 그때 그 사람에서 만날 수 있다.